네, 딱 한마디로 몸조심, 외출을 삼가하세요. 가정의 불화가 조금 보입니다. 4명도 4명이고 2명도 4명이에요. 죽고 나면 그만이고 몸 다치면 그만입니다. 69세들 몸조심하세요. 참 무서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. 34세 무진생 용띠. 숨을 좀 3번만 쉬어. 3번 쉬어야 돼. 막 사람이 와갖고 인간 구설이 크게 날 걸로 보여요.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된다. 잃게 되는 해운년이 34세. 어떻게 보면 무진생 용띠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무당이 꼭 앉아갖고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어요. 어떻게 보면 나쁜 거를 알았을 때 내가 미리 막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방편을 취하고 갈 수 있어요. 분명한 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확장을 하거나 직장의 변동 이동이 있거나 또한 좋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. 내가 왜 좋지 않다고 하냐면 미리 무엇인가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가서 가까운 데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고 시행을 해라. 그래야 사기수 시비수든 조심을 하고 간다. 챙기라고 내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. 좋다는 것보다는 조심을 하고 가야 되는 34세 무진생 용띠입니다. 더 상세한 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에 반해 병진생 용띠 이직의 문서가 보여요. 하반기까지 조금 기다리세요. 그렇지만 본인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. 사람 조심하라는 말 내가 꼭 해주죠. 몸이 조금 치기 때문에 몸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세요. 그래야 돈 지킵니다. 58세 갑진생 이분들 또한 상반기 말해주고 싶지 않다. 용띠들 말해주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올해 거 경자년 한 해 지켰던 거 내년 봄까지는 쭉 이어나갈 거예요. 투자! 투자하지 마세요. 투자하지 마시고 지켜! 자손들 때문에 속을 좀 썩을 걸로 보여요. 자식들이 있다면 외출을 삼가하세요. 따뜻한 봄날이라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물가에 가지 마세요.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뼈 부러집니다. 죽고 나면 그만이고 몸 다치면 그만입니다. 69세들 몸 조심하세요.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내가 말하죠. 사람들이 들어온다. 사람이 들어와서 뭘 쿡쿡 쑤신다. 내가 12번 말하는 거야. 항상 이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사람 조심해라. 그래야 내가 아끼는 돈이 나간다.